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아즈스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요. 아즈스나가 기다리고 있어. 반갑소, 용사여. 자, 살게라스의 무덤을 다시 봉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물을 추적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준비되면 얘기하시오, 용사여. 얘기를 해야 되네요. 해야 할 일이 많소. 자, 카드가 함께 비행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의 퀘스트를 다 끝냈고요. 난 아티시의 까마귀 변신을 더 좋아하오. 엉덩이가 아픈 건 질색이라서. 네, 아티시의 까마귀 변신. 네, 그렇습니다. 악마 사냥꾼이 이 섬 반대편에 야영지를 구축했어. 그들이 창조의 근원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네, 가서 악마 사냥꾼들부터 만나는 거죠. 어? 침공 아직도 하나요? 저기 나가 무리 좀 보시오. 아즈샤라 여왕이 직접 우리와 경쟁할 모양이군. 네, 나가무리. 아즈샤라. 그녀 역시 창조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 같소. 뜻밖이군. 자, 이거는 베타 때 없었던 내용인데요. 놀랐군. 여기서 세월에 잊혀진 비전 지식들을 상상해 보시오. 자, 나르탈라스 대학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기 일리다리가 있어. 불타는 군단도 여기 있군. 좋습니다. 네, 패치를 통해서 좀 변경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퀘스트를 다 해서 네, 빠르게 만렙을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스톰하임 다 했는데 내가 어디서 높은 산에서 왜 뭘 안 했지? 아, 맞춤형 무기를 안 했구나. 아, 맞춤형 무기 맞아. 거기서 웬 늑대 몇 마리 잡는 게 있었죠. 지식은 힘이요. 하지만 현명하게 쓰는 게 그 열쇠지. 서두르시오. 일리다리가 궁지에 처했어. 자, 궁지에 처한 일리다리를 구하러 가면 됩니다. 요 퀘스트는 여러분들 아제로스를 잃을 순 없습니다. 15분 만에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요. 대마법사 카드가 놀랄 일군. 군단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뿐의 멋진 무기를 갖고 있군. 도우려고 하던 제이스나 알라리와 대화해보시오. 금기도 얼구하지 못한 그렇게 작은 전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대는 뭘 바쳤습니까? 네, 보석을 사용해야 되고요. 아제로스를 잃을 순 없습니다. 다크이버랑 말을 걸고요. 군단의 죽음을! 군단의 죽음을 주기로 하고요. 가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뭐 당연히 별게 없겠지만 당연하게 별게 없어요. 역시 뭐 퀘스트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영석 한번 걸어놓고 네, 생석 하나 뽑아주고 뭐 이건 뭐 당연히 하는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애드된 몹은 그냥 무시합니다. 이거나 부수고요. 네, 저기 네, 라빈드라스 저거 잡아야 되죠. 여기는 광을 치도록 하죠. 광광광광 네, 요 정도만 광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우리 호라샤커 어디 갔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죽을 뻔했잖아. 왜 날 어? 저 친구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건가? 저런 친구가 아니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호라샤크한테 되게 잘해줬었는데 좀 아쉽네요. 제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다니. 굴단의 손이 아니고 탈퀘를 잠시 하죠. 체력 회복을 미리 해줍니다.
생급이면 되고요. 얘도 체력 좀 채워주고. 아, 괜히 잡았네요. 경험치다 생각하고 잡는 거죠. 몇 개 불러서 대충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방을 쳐주고 뽑아주고 또 다시 뽑아주고 쳐주고 또 죽었나요? 아, 코라시카. 제가 정말 이 친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코우라샤크가 항상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늘 언제나요. 이 정도는 막을 수 있겠죠. 코우라샤크를 믿어도 될 듯한데요. 어, 왜 이렇게, 아, 악마 사냥꾼이 같이 싸워줬네. 코우라샤크가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네, 역시 악마 사냥꾼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잡을 필요가 없고요. 점화만 해주면 됩니다. 점화. 네, 일리다리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퀘스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대는 뭘 바쳤습니까? 일리단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저보고 일리단의 계획. 어, 뭐야 이거, 모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걸 모자라고 할 수 있어? 아, 이런 뿔이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대머리가 됐네. 늦었다, 용들. 너희 세계는 아제로스를 이룰 순 없습니다. 자, 이번에 나 일리단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자, 근데 제가 왜 이게 왜 약할까요? 특성에서 결속. 아, 결속 별론데. 그냥 우월함 할까요? 우월함? 아니야, 공격력 40% 증가. 아니면 우월함? 아, 어렵다. 어렵네요. 우월함이 더 좋나? 불타는 군단을 파괴하는데 이 삶을 바쳤습니다. 첫 번째 영혼 부속이 어딨지? 네,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백받기 되게 힘드네요. 악마들이라 겁이 없죠. 자, 낫으로 또 일리다님의 유해를 감춰둔 곳이 어디냐. 네, 하지만 군단을 협박한다는 것은 쉽지 않네요. 자, 왜 통하지 않는지 알 것 같대요. 보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신문관이 신문을 당하고 있네요.
일리다님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발보다는 손가락. 군단의 죽음을. 하필 특화라니.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월함으로 휴식적. 여기 휴식적 있어요. 네, 여기로 와서 일단은 우월함으로 바꿔주고요. 됐다. 코우라샤크 안녕. 안녕 코우라샤크. 이제 나약한 너는 끝이야. 좋아. 어파소각 반갑다. 뭔가 강해 보이는구나. 이 친구는 광이 있나? 뭐 있겠지? 좋아요. 아제로스를 잃을 순 없어. 자, 내부로 보죠. 군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막겠어. 자, 카인 셔프리가 시아나와 함께 군단을 내부로부터 공격하시오. 그 후에 함께 군단을 말살합시다. 좋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소환하지 못한다는 게 최악의 약점이죠. 왜냐면 탈케일은 숫자가 늘어날수록 유리한데 뭐 어파소각은 체력이 더 많을 테니까 괜찮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친구 47만 7천밖에 안 되네. 왜 이렇게 체력이 작지? 저기 악마가 아니군. 아군인가 적인가? 아군입니다. 일리다님의 계획을 저와 함께 군단을 내부로부터 파괴해 보실까요? 자, 사악한 계략과 스텔라 고사 구출. 군단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자, 이 스텔라 고사. 네, 푸른 용이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네, 역시 푸른 용이에요. 푸른 비룡 하나가 날아와서 악마를 공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푸른 용 군단은 멸종했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끌려갔어요. 악마들한테. 역시 푸른 용 군단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용 군단이 뭘 제대로 하겠어요. 난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가장 강대한 세계인 아르거스에서 왔다. 아르거스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상대입니다. 악마들 중에도 저런 애들이 있나봐요. 그 어떤 출신지, 나는 어디 출신이다 이러면서 그 출신지로 어떤 흔히 말하는 부심을 부린다라고 하나요? 와, 세다. 같이 싸웠나? 같이 싸웠네. 약해! 어파수가 엄청 약해요. 체력 봐! 뭐야 친구. 아니 덩치는 그렇게 큰데 왜 이렇게 약한 거야? 38만이라니 이게 뭐야. 아무리 저주에 걸려서 최대 생명력이 낮아져도 그렇지. 이럴수가. 군단의 먹이가 될 영혼이. 파소각이 이거 이대로라면은 코우라샤크 재평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니에요.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래, 코우라 샤크보단 낫겠지. 그래, 그럴 거야. 자, 어파소각의 체력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어파소각! 이럴수가. 코우라샤크가 더 강했다라는. 아니야, 코우라샤크보다는 아직은 나은 것 같아. 자, 아직까지는 제 체력이 95만 4천인데요 어파소각의 체력이 42만입니다 제 체력의 반밖에 안 돼요. 내 체력의 반밖에 안 되는 애들을 애를 데리고 내가 놀고 있어. 어파소각 안 돼. 도대체. 와, 코우라샤크보다 훨씬 못해.
아,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야? 그렇게 약할 거면 왜 있어? 세상에. 체력이 제 반밖에 안 돼요. 어파수각이라는 친구가 체력이 제 반밖에 안 됩니다. 끔찍한 실수였다. 빈멸자야. 아, 어파 소각이 최고. 1대1로는 꽤 싸우는데 1대1로는 꽤 싸우는데요. 그 뭐랄까요? 워낙 체력이 작아서 체력이 40만 정도. 체력이라고 할 생명력이 40만 정도라서 네, 광을 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 정도 한 서너 마리만 돼도 방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 어파소방에 아지로스를 이룰 순 없습니다. 일리다리,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살을 뜯어먹고 영혼을 삼킬 거야. 발별하라. 또 죽었어. 뭐야 이거, 어파 소각이 차이가 뭐야? 차라리 어파 소각 이 친구를 긴급하게 뽑을 수 있는 코오라 샤크가 더 좋지 않을까요? 체력이 너무 작은데. 네 살을 뜯어먹고 영혼을 삼킬 거야. 단을 막을 수 있는 우리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고문을 당했어요. 요 아래 뭐가 있을 것 같아. 놈들이 제게 끔찍한 짓을 했겠죠. 뭐 상자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일단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떤 제안을 했지? 힘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악마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퀘스트를 보면 악마들 입장에서도 이 일리다리는 굉장히 큰 위협이다. 그래서 일리다리를 회유까지 한다, 악마들이. 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안타까운 어파 소각에 전략은 똑같아요. 어차피 어파 소각은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인풀을 모아서 잡는다는 전략은. 누가 이런 짓을 했어? 한 감시자가 배신하라고 우리를 설득했어요. 비명 소리도 들렸죠. 네, 조금 좀 더 광을 잘 치고 싶었던 저입니다만 그것은 쉽지 않았네요. 다불러, 다불러. 이거 아주 재미있겠구나. 자, 우리 소각이, 우리 소각이가 버틸 때까지 모아서 쏘고. 소각아, 아, 전혀 버티지 못해요. 까워. 우리 소각이는 약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템을 하나 안 차고 있나? 내가 무기를 어디다 버리고 왔나?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파 소각의 능력치가 매우 약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죠. 어파 소방. 자, 차근차근. 차근차근. 넌 내 상대가 안 돼. 됐어. 자, 이 정도 숫자는 진짜 버텨줘야 돼요. 이 정도도 못 버티면 그건 소환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못 버텨. 아, 전혀 못 버텨. 아, 나 영원한 결의도 없어. 다행히 이게 딜로 좀 어떻게 된 거지. 가서 다시 뽑고. 안 죽는 게 다행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소환수에게 굴복한 자가 있나? 희한한 나이트 글레이브가 배신했습니다.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시아나가 배신. 나이트 글레이브는 콜다나 대성이라는 감시자와 함께 남서쪽으로 갔어요. 분단과 파멸 사이를 가로막은 건 우리뿐입니다. 자, 저쪽에 희귀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무리하게 광을 치는 걸 수도 있죠. 광을 안 쳐도 되는 걸 굳이 광을 치려고 그러는 것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한 두 기 정도면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파수가 또 체력이 바닥 데미지도 입나 이 친구?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파소각이 충분히 버텨줄 수가 있고요. 저기 있습니다. 들어가는 동안 또 한 번 강화해야죠. 저 악마의 자물쇠를 찾아 동쪽에 있는 커다란 간수가 갖고 있을 거야. 금방 풀어줄게. 일리다님이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또 벌레 한 마리가 안녕하고 왔네. 죽을 순 없어. 또 죽었어. 언젠간 좋은 소환수를 얻을 날이 오겠죠. 코오라 샤크나 어파 소각이나 그놈이 그놈이었습니다. 자 열쇠는 여기 있는 거죠. 아닌가? 리키레 열쇠 아닌가? 아 리키를 잡아와야 되나? 아 리키를 잡아오는 아 여길 내가 왜 쓸어버렸지? 여기 다시 애들 다시 다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이쪽입니다. 리킬 저 있다. 가자고 광야 친구들.
자, 어파 소각은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버텨라 어파 소각, 버텨. 어, 버텨줬어. 훌륭해. 열쇠를 챙기세요. 어서 가서 그 비룡을 풀어주죠. 갑시다. 그래요. 네. 시청자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소환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맙다. 난 스텔라 고사다. 아우, 굉장히 상큼한 인사였어요. 푸른용다운 인사? 고맙다. 난 스텔라 고사다. 고맙다. 이젠 내게 이런 짓을 한 감시관을 처치하겠다. 네. 스텔라 고사, 안 돼! 돌아와요, 젠장! 전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네. 그대는 뭘 바쳤죠? 그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네요. 이게 되게 웃기네요. 저 생물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네요. 제가 볼 때는 야, 민폐 끼치는 생물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네요. 군단의 스텔라고사와 시아나 나이트글레이브를 찾아야 해요. 전망대에서 만나죠. 함께 이 일을 끝내자고요. 우린 준비가 됐다. 어우, 세상에. 우린 준비가 됐다. 아니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제 기억으로 시아나 나이트글레이브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였습니다. 맞네요. 흐르는 지옥 마력을 느껴봐라. 느껴봐라. 아, 기다리고 있었다. 카드가는 잘 지내나? 악마 추종자 나이트 글레이브, 네 실력을 증명해라. 난 처리할 게 있다. 네, 여군주님. 시아나, 굴복하지 마. 난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강하다. 그럴 리가. 넌 겁쟁이일 뿐이다. 겁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여럿이서 한 명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되게 자신있게 얘기하면 좀 안될 것 같은데. 너도 군단의 힘을 알았다면 달랐을 텐데. 함께 가자, 코르바스! 웃기지마. 너와 네 주인은 내 전투검에 죽는다. 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나? 좋습니다. 그 누구도 악마 추종자가 되어 군단을 섬기게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적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네요. 하지만 지금도 군단은 더 강한 악마들을 소환하고 있어요. 적의 공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부서진 섬 전체를 잃고 말 것이다. 하늘빛 날에 안식처로 가서 우리 할아버지 세네고스님을 만나 뵈어라.
네, 아무튼 스텔라 곳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되는 겁니다. 난 모든 것을 희생했어. 악마사를 극대화하여 죽게 죽겠죠? 오, 희귀로 강화. 바로 넣어줘야겠죠. 네, 템랩이 798. 카드가 말을 겁니다. 안식처로 떠나는 여행. 여기서 꿈을 어릴 시간이 없어. 군단이 온 사방을 공격하고 있어. 네가 창조의 근원을 찾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할아버지뿐일 것이다. 거기서 만납시다. 북동쪽 길을 따라가면 하늘빛 날의 안식처가 나올 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도 돌아가는 길이 있긴 한데, 네. 눈에 보이는 길로 가려면 저 앞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만렙 찍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으로 치면은 10시간은 훌쩍 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좋겠지만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10시간 순수 플레이 타임으로 10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만렙을 찍을 수 있죠. 여러분이 작정하고 돌리면 작정하고 돌리면 한 1시간이면 한 12시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군단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캐스터들한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싱크상으로 밀리들이 굉장히 딜이 높고, 아무래도 이 때리는 타격감을 좋게 해주는 것까진 좋은데, 타격감을 좋게 해주다가 데미지도 좋게 해준 거죠. 이거 좋지 않군. 그의 상태가 이상하오. 어떻게 된 거지? 그 어린 녀석이 다가오게 해주어라. 난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아직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시오, 용사여. 네가 왜 왔는지 안다, 작은 자여. 지메콜레에게 도와다오. 지메콜레 핵이 아래쪽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이 제가 예전에 이거 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요 아래쪽이에요. 여기에요. 지메 분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볼 땐 확실해요. 여기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좋아. 역시 맞췄어. 과연 나야. 뭐 문석 하나밖에 없잖아. 어째서? 아, 저 아래로 더 갈 수 있구나. 가졌구나. 여기서 광을 쳐야 됩니다. 다른 건 무의미합니다. 무조건 광입니다. 무조건 광, 무조건 광이야. 무조건 광 쳐. 광, 광. 하나 나왔어. 저것도 좋습니다. 저거 잡는 퀘스트 있을 것 같다. 우할래요.
싸워라! 싸워! 가여운 님프들아! 자, 여러분 여기 완전 난장판이네요. 제법 많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저 난장판일 뿐인데다가 처치해라 흰개. 됐다. 네, 웅덩이에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힘들었네요. 자, 여기가 여관입니다. 지맥본지로 귀한 장소를 바꿔주고요. 자, 수정을 던져줍니다. 자, 첫 퀘스트부터 쉽지 않았어요. 너무 느끼시는데? 할아버지께. 세네고스, 우린 창조의 근원을 찾소. 여기 아즈스나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골가네스의 해일성 말이로군. 그건 오래전에 조각나 깨졌다. 해일석이 깨졌다고? 어떻게 된 거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조각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이제 쉬세요, 할아버지. 힘을 아끼셔야 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 별빛이요. 마지막 몸이 남아있으니까. 자, 다른 퀘스트는 없고요. 이쪽으로 가서 아가판투스를 도와줘야 됩니다. 세레고스님께 전할 말이 있다. 나이트 폴런이 새끼용 둥지를 공격했다. 이 새끼용 네 마리를 즉시 지맥 수정으로 치료해야 한다. 지맥 수정은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에디 덤비는데 신경 쓰지 말고 빠른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더 있는데? 안 보이지? 아, 여깄다. 그냥 수정만 찾으세요. 쟤 뭡니까? 왜 다 애드 시키고 죽어요? 저 친구 뭐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 잠깐만, 코오라 샤크 데려와. 코오라 샤크 쟤 뭐야? 왜 혼자 다 애드 시키고 와서 딱 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복수를 하나? 야,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복수를 하는가? 와, 전혀 지금
우리 어파소각은 제 어떤 소환수가 아니고 그냥 군단에 소속된 악마들인 것 같은데요. 군단 소속 악마지 저게. 쌀게레스의 명을 받고 내가 이 흑마법사를 끝장내겠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혹시 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발견했을 때 힘이 너무 약했다. 수호자들이고 스님께 데려가다 도움이 필요해. 나이트 폴론이 또 공격한다고. 내 아이를 데려와다오. 자, 여기서 손가락과 손입니다. 손가락을 써야겠죠. 이젠 스텔라 고사,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자, 기억하는 자들과 네, 헤이석 파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마지막, 아이들의 마지막의 마지막이다. 작지만 친절한 자로구나. 또 보자꾸나 내 별빛. 고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르탈라스 대학 쪽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가서 이 푸른용 이야기를 끝내고 나르탈라스 쪽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푸른용 군단 이 푸른용들 세네고스와 이쪽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 진행할 것 같아요. 나르탈라스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만렙을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쯤 지금 108레벨 한 70% 정도 네 한 것 같으니까요. 네, 조금 더 하면은 아마 네 되겠죠. 자, 여기가 휴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